쇼킹 탑10 3위를 공개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여자가 왜 오늘 황당소송 사건에 나오게 된 걸까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여자분은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36살 제니퍼. 그녀는 여자예요. 하지만 그녀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라는 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걸 동성애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녀는 결혼에 성공합니다. 같은 여성인 아만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던 이 동성애 커플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자신은 여자 여자끼리니까 뭐가 필요하죠? 정자. 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한 정자 은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정자 은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자를 기증한 사람들의 그 소중한 여러분의 올챙이들을 시험관에다가 고이 넣고 급속 냉각을 시켜서 여러분의 소중한 올챙이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여래가 이제 소중한 올챙이를 찾으러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만다는 이런 걸 요구했어요. 나는 백인이고 내 부인 여자도 우린 White이다. White이 뭐죠, 여러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백인 아이였으면 좋겠고, 게다가 파란 눈에 금발을 한 아주 매력적인 남자 아이를 원한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죠. 아주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남자의 정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자 은행에서 고르고 고른 올챙이들 중에서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올챙이를 이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이 5개월째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립니다. 따르르르릉. 안녕하세요. 저기 제니퍼 씨죠? 제니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정자 은행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신하신 아이의 정자는 흑인 남성의 올챙이입니다. 그래서 딸이 나왔는데 딸이 흑인 아이와 이렇게 혼혈이 된 아이가 나온 건데 애가 너무 귀여워. 결국에 이제 약간의 그 어두운 색깔의 피부에 곱슬머리를 가진 딸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예요. 분명히 딸은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쵸? 내가 낳은 내 난자가 들어간 내 자식이야. 딸은 사랑스러워요. 물론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빠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내 딸이에요. 다른 사람 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두 살이 됐을 때 제니퍼는 정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5천만 원의 소송이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온 제가 황당한 사건 중 이게 유일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과연 소송을 할 만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소송해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 자식이거든. 어? 근데 내 자식을 너가 원래 백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흑인으로 만들어줬으니 소송을 한다. 그거는 백인 우월주의인가요? 아니면 흑인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가요? 하지만 너의 딸은 이미 흑인이 피가 섞여 있어요. 물론 정자은행이 실수했어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딸이 커서 엄마가 정자은행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걸 알겠다면 딸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딸의 기분이 좀 걱정되는 거죠. 딸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 엄마 내가 흑인의 피가 섞여서 싫어? 엄만 엄마처럼 하얀 딸이 나오길 바랬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딸이랑은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딸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고소할 수 있죠. 하지만 딸의 입장을 또 생각해보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황당한 사건 3위였습니다. 어쨌든 조금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자신의 딸이니까 지금은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소송한 건 소송한 거니까요. 싫다기보다 딸이 앞으로 겪을 인종차별에 대해서 엄마가 우려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왜냐면 엄마도 성소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차별을 받아왔을 거고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흑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따 근데 아가 너무 사랑스럽구먼. 아가 너무 귀엽쥬.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제가 알기로 아마 소송이라는 게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요.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2위를 소개합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이상이 좋은 분들이 없어, 그치? 자, 과연 이분은 무슨 사건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걸린 걸까요? 무슨 사건으로 도대체 이 황당소송을 한 걸까? 2014년 재작년이죠. 5월 8일입니다. 이 남자는 미국의 남성인데요. 이름은 크리스 시비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요, 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소송을 걸었을까요? 그는 유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자신을 노트북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저 노트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특히 저 맥북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맥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맥북을 너무 좋아해. 맥북 없이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 맥북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맥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유타주에다가. 근데 유타주에서 거부한 거지. 이러면 병신 떡가리 같은 새끼가 있어. 야 인마, 네가 컴퓨터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분노에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얜 변호사니까 소송을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노트북과 인간의 결혼을 불허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타주의 결정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에? 그 차별이야? 그 차별이야? 맞습니다. 제가 맥북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제 맥북 안에는 아주 음란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미국의 하나의 시민고 남자로서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저의 맥북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북과 결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동성애자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 너 잘났어. 진짜 너 잘났다, 야. 너 씨.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게 첫 번째는 소송이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유타주에서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플로리다주에 가서 이걸 시도를 했고 플로리다주에서도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석 하나. 과연 이 사람은 정말 노트북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제 생각엔 이렇게. 자, 갑자기 제시카의 추리극장이에요. 미국에 넘쳐나는 게 변호사예요. 그런데 웬만한 변호사들은 제대로 뜨지 못하죠. 일도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호사로서 미국 언론을 한번 타기만 하면 변호사로서 미국 언론을 한번 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고 나는 더 많은 일을 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황당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한 곳에서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약간 쟤 또라이 아니야? 그런데 또라이 짓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게 언론에 퍼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이기게 된다면 얜 엄청난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 이야기 센슈얼하게 들어가 볼게요. 사진부터 볼게요. 오, 와우. 두둥. 누님, 저 이런 사진 좋아합니다. 누님 크게 해주세요. 좋냐? 좋냐?
짜릿하냐? 오 예이 아우 와우 우 예이. 아니 지금까지 황당했는데 뭔가 더 제일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 1위를 공개합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유흥업소 출신의 여성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체육교사였어요. 유흥업소 여자와 체육교사가 만났으니 그들의 밤은 뜨거울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소궁합이 아주 잘 맞았나 봐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은근히. 하지만 유흥업소 출신의 여성과 체육교사는 서로의 넘치는 정력 때문에 이 신혼생활이 아주 화끈하고 뜨겁고 시끄러웠는데요. 신혼 100일 동안 그들은 약 1000번 이상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신혼 100일 동안 1000번의 성관계를 가지려면 하루에 10번씩 해야 되거든요. 출근 안 하십니까, 두 분 다? 출근 안 하고 밥 먹고 그냥 그것만 합니까? 이거는요, 뭐 야동처럼 야릇하지도 않고 좀 이상한 동물 같아요. 아니 무슨 하루에 10번씩 해가지고 100일 동안 1000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어떤 남자야 당신? 어? 당신 도대체 여기 체육교사 가세요? 소개팅 하실래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는요 이 남자가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100일 만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요. 아니 어찌나 해댔으면. 원래 이 사람이요, 남자가 체육교사니까 몸이 좋잖아. 185cm의 키에 85kg의 아주 건장한 남자였어요. 솔직히 185에 85kg면 마른 편도 아니거든요. 좀 덩치가 있는 편이건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을 때 그 남자의 몸무게는 35kg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헤맥은 거야? 밥도 안 먹고 섹스만 했냐? 어? 진짜. 뭐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저도 들은 거니까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 따르면 그 구급차에 실려서 왔을 때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무기력증에 몸무게는 다 빠져있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신체 나이가 70대 노인과 비슷한 거야. 신체 나이가 70대 노인밖에 안 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성기능이 완전히 상실해버려. 제 말 들으셨어요? 성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요. 게다가요, 수명 또한 기대 수명, 그러니까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5년 정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에 끌려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와이프하고 너무나 잦은 성관계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누가 누구를 고소해야 황당해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송을 건 것은 바로 와이프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제 거의 성불능자 고자가 됐어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남편을 고자로 만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법원에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남편 이제 더 이상 저랑 못한대요.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저 이혼할래요. 이혼 소송 좀 받아주세요. 와이프가, 부인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요.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세상 참 요지경일세. 오늘 방송의 정말 마지막은
세상 참 요지경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소송을 도와주는 변호사분들은 난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면 언니 아내는 건강하대요? 난 아내랑 친구가 아니라 잘 몰라. 너무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 나도 조사하다가 신문자료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알 순 없다. 내가 중국말을 읽었다면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건 중국말이라서 난 잘 몰라.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방금 했던 콘텐츠는 쇼킹 탑10이고요. 이렇게 항상 무서운 내용만 아니지만 황당하고 재밌었던 사건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께 화요일날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그때 못해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제시카 유튜브 알죠? 너네도 그거 알아? 요즘 디바제시카 유튜브가 엄청 재밌대. 그 중에 쇼킹 탑10 검색하세요.